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인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벌어졌던 정권의 실상, 이걸 한번 분야별로 좀 파헤쳐보고 대안을 좀 모색해보기 위한 이런 대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신 주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년, 20년 갔다 2년밖에 안 됐냐,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거냐 라는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는 파탄났고 인생은 도탄에 빠졌고 또 안보는 스스로 해체하는 이런 길을 걸어온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손만 대면 최저 최악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이뤄낸 마이너스 정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보나 이념 면에 있어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북 좌파를 종북 좌파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홍길동 정권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2년을 보내놓고도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 좌파 정권을 영구히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하에 선거법을 기괴한 형태로 다시 고쳐내는 이걸 패스트랙에 태웠고, 이렇게 선거법으로 기존의 5대 헌법기관 중에 4개를 이미 완전 좌파가 장악한 상태에서 입법마저 장악하는 게 선거법의 핵심 목표고, 공수처는 이렇게 장악한 좌파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공포의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악정과 폭정을 했는지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께 작그나마 희망의 불씨라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는, 이게 우리 당의 책무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상 경제 분야하고 비경제 분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만, 또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말씀들도 함께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인사말씀은 문재인 정부의 악정에 맞서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큰 자산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찬박으로 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실정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많은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한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제 전공자하고 한번 경제학자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하신 말씀이 이제 방법은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그냥 정치적인 경제학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방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2년을 경험해본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이 실정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정말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대 파괴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이 청와대 화면만 있으면 법도 없습니다. 마이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그동안 각종 민간인 사찰 또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낙하산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그동안 이 내로남불식 전행을 보면 이 특기를 저희가 이때마다 구성을 했는데요. 114명의 의원이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방위적으로 하나씩 맡아도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곳곳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 파괴입니다. 세 가지 저는 악의 줄이 있다. 이 정권의 경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는 반기업 정성, 반기업 정책,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악의 축으로 인해서 경제 악의 축으로 인해서 이 정권은 마이너스 정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각가지 수치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오늘 교수님들께서 또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외교안보 파괴입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경고해왔습니다. 그저께 드디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또 도발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기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사흘 만에 통화를 했죠. 아베 총리하고 먼저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 또 브리핑 내용이 보니까 백악관 브리핑 내용과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다릅니다. 백악관 브리핑 내용에는 식량 지원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결국 늘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동안 주장했던 평화는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동안 주장했던 중재자 조정자는 왕따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외교안보 상황 역시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공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년 모든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2년을 넘어서 3년 차로 가는데 다시 한번 저희의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 방향을 고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으로 더 나은 정책 대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책위 의장님 늘 정책 정당으로 변신하는 데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문재인 정권 실정 백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강림 우리 최고위원님이자 전 정책위 의장님 역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 비전 정당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국민 속으로 가까이 또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보라고 발잡히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2년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의적이지 않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여론조사 국정지지도는 작년 4.27 남북회담 때 제일 높았을 때보다 지금이 반토막 정도 돼서 45%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조사한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얼마냐? 23%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보다 한 100일 앞서서 취임을 했습니다. 2주년 평가 나왔습니다. 전체 국정 지지도가 트럼프 국정 지지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특검인이 하는 가운데도 43%가 나왔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56%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49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스닥 지수, 농업 뭐 이런 거 말고 비농업에서 제대로 된 연봉 받는 일자리 26만 개 증가. 이게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지표가 최악으로 나옵니다. 수출, 투자, 소비, 고용, 실업률, 빈부격차 전부 최악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은 성장이 10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3%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일이 IMF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밖으로 왔던 위기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금도 내렸고 골반지도 벌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 국민, 학계 모두가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으로부터의 위기입니다.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졸속한 근로시간 단축, 밀어붙이시기 비정규직 제로 이런 쪽에서 시작된 노동 코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됐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참으로 암담합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직권 연장을 위한 플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게 IMF 때 정부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든든하다. 잘 돼 가고 있다. 성장이 통이다. 그러다 빠진 게 IMF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 80%가 원하는 소득주도 성장, 스톱. 그리고 경제학자, 연구원, 전문가들 100명이 여론조사한 결과 100명 중에 9명이 현재가 위기다 또는 위기 직전에 있다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언제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박기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 김태기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현진권 전 재정학회 회장님께서 낱낱이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 사회를 또 봐주실 고정근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정말로 자유한국당 모임에 정말로 나오기 어렵을 때 엄동설한 때부터 나오셔가지고 지켜주셨고 결과를 모아서 내일 5월 9일 2주년 되는 때에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 백서가 나옵니다. 백서의 제목은 징비록으로 했습니다. 징비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앞서서 이 다섯 분, 여섯 분 교수님들 정말로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한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위해서 정말로 애써주시는데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